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프레샥의 정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에어컨이나 또는 히트펌프, 겨울철에는 이제 에어컨을 거꾸로 돌리면 그게 히트펌프가 되는 거죠. 그걸 냉난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 많고 또 스탠드 에어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기로 사용되는 것은 시스템을 거꾸로 돌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 한 대로 냉난방기 모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 즉 냉난방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이야기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이 조금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 거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인버터라고도 해도 되고 아니라고도 해도 방법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버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조금 이제 인버터일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 뿐인데, 자 컴프레셔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두 개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 개의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날로그식 테스터입니다. 숫자로 나오는 거죠. 요게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식 멀티미터, 즉 저항을 재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그 이 유전을 재는 그러한 이제 기구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기구를 이용해서 요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고장이 난 거고 이거는 고장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고장이 났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요 안에 있는 코일 간에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코일이 이렇게 막 감겨져 있습니다. 그 코일 간에는 절연이 되어야 됩니다. 절연이 된다는 것은 전기가 부닫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 터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터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코일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안에 감겨 있는데 그 코일 간에 합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합선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로서 코일과 코일을 지었을 때 코일이 붙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트기도 가능하지만 아날로그 테스트기가 제일 우리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테스트기를 가지고 숫자를 읽는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바늘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스 그걸 우리가 여기에 세 개가 있는 것인데 어디든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를 댑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를 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프인데 우리가 저항 모드는 이쪽에 저항 모드입니다. 저항 모드에 이렇게 둡니다. 저항 모드에 이제 곱하기 1을 두죠. 곱하기 1을 두고 이렇게 재봅니다. 재서 여기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0이집니다. 0. 자, 0까지. 자, 0까지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까지 다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재고 여기 있는 걸 싹 돌려가지고 0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아, 요게 이제 딱 0까지 되는 거죠. 그죠? 0까지 됐다. 그럼 0까지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얼라인을 맞췄다는 거예요. 0까지 간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10까지 합니다. 그럼 10까지 해서 다시 대봅니다. 자, 그럼 0을 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0까지 다시 요걸 쪽을 돌려서 0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아무거나 됩니다. 아무거나 되고, 자, 플러스를 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면 좀 올라갔다 내려가. 요건 정상입니다. 요거는 코일이 0까지 오면은 코일 두 개가 서로 붙었다는 게 합성이 된 겁니다. 합성이 됐다는 것은 안에 절연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안에는 우리가 코일이 있고 그 코일을 코팅을 해놨습니다.
코팅을 해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코팅이 재련 코팅이거든요. 코팅을 해놨다는 것은 코일이 안 타는 이상 그 코팅은 서로 간에 전기가 이렇게 와도 통하지 않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아까 조금 컸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요 정도 하면 이거는 영이 안 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볼까요? 그 다음에 코일 세 개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코일하고 나머지 두 코일 간에 관계는 어떻게 되나? 문제가 없다. 그 다음 코일 봅니다. 그 다음 코일 찍고, 자, 이렇게. 자, 이건 보세요. 이건 영이, 이 코일은 나머지 여기 있는 이 두 코일하고 요 코일하고는 괜찮네요. 근데 요 코일하고는 어떻게 돼? 붙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이건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그죠? 안에 타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상적인 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상적인 컴프레셔도 똑같이. 자, 먼저 여기 한번 대고, 자, 여기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 요건 지금, 뺏겨야 되겠네요. 요건 지금, 여기 있는 커브 때문에, 제대로 값이 안 나오고 있어서 요건 뺏기고, 뺏겨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늘이 안 움직이면,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건 뺏겨놓고, 바늘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가야지만이 저항이 있는 겁니다. 왜 저항이냐면, 코일은 저항을 가져야 되니까요. 자, 요거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요것도 지금 상태가 안 좋네, 그죠? 바닥 다 갔네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0까지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봅시다. 아, 0까지는 안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하고 나머지 두 개의 것과 이렇게 재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줄여서 곱하기 1로 해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으로 하면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용량이 작은 것들은 다시 1로 해놓고 맞췄습니다. 1로 할 거 맞출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전기가 통한다는 거죠. 통했을 때 0에 맞춰 놓으면 됩니다. 요게 통했을 때가 저항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0에 맞춰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하나를 중심을 하고, 자, 자,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자, 붙지 않습니다. 자, 붙지 않고, 자, 나머지 게 하나를 더 보고, 자, 여기 하고, 여기, 자, 여기 보죠. 요쪽에 보세요. 요쪽에. 아니, 요, 지금 여기를 봐야죠. 자, 어떻게 하는지. 요거하고 요걸 같이 보면 좋겠죠. 같이. 자, 요것도 문제 없죠. 그죠?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까 곱하기 10으로 했을 때는 곱하기 10은 작은 것도 크게 10배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확 올라갔지만 0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죠? 요거 보세요. 자, 올라갔지만은, 그러니까 요거는 곱하기 10으로 해서 확 갔는데 곱하기 1로 이제 딱 했을 때는 곱하기 10으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곱하기 10으로 했을 때 이건 낮춰야 되죠. 자, 보세요. 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0으로 맞췄습니다. 맞추고 했을 때는 올라가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0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죠? 0까지는 안 갑니다. 0까지는 안 가요. 붙지는 않았다는 거죠. 붙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작기 때문에 금방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곱하기 1로 해놓고 다시 0에 맞추고 온라인을 자 1에서 요거 알죠? 두 개를 합성을 시켜놓고 0에 맞추는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제 바로 읽는 거죠.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여기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코일 타고 나보니까 하고 안 올라가죠? 자, 같이 자, 안 올라가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코일 간의 이제 상태는, 체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냐. 그 다음에 이제 절연 테스트, 메가 테스트기로 절연 테스트를 합니다. 절연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코일이 이 소선이 돼서 이 밖에 있는 케이싱으로 전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러면 사람이 감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걸 동시에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절연 테스트 합니다. 절연 테스트기는 요 메가 테스트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거를 뽑겠습니다. 자, 절연 테스트니까 절연될 부분에다가, 자, 케이싱 부분에다가, 어스 부분이죠. 어스 부분. 버스 부분 되고 이런 거딱 물리 놓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메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걸 꽉 누르면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 코일에서 요 바깥으로 뭔가 누출이 되는가. 자, 되게 쫙 올라가 버리죠. 그죠?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코일에서 볼까요? 이다 올라갑니다. 그죠? 요 코일에서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아예 누진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여기 한 0에 가버리면 누진이 되는 거고, 그죠? 요 사이에 있으면은 누진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거의 이제 보시면 0까지는 안 갔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거는 0까지 가버렸죠. 그죠? 요거 0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요거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또 0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전기가 새는 겁니다. 그럼 요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거 같이 찍어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 보세요. 눌러도 보세요. 안 가잖아요. 그죠? 이쪽 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잖아요. 그죠? 이쪽 보이 보세요. 안 가잖아요. 자,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일과 케이싱 간에 전기의 누진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보시면, 자, 이건 보시면, 자, 이거 완전히 다 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누진 상태가. 이거는 바깥으로 아예 절연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그죠? 아날로그 테스트기하고, 멀티미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누전 테스트기, 가지고, 일단 코일 간의 누전은 아날로그 테스트기로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코일하고 케이싱 간의 누전은 바로, 이 멀티미터로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메가 테스트기, 즉, 절연저항 테스트기로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기 있는 메가 테스트기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만약에 인버터면은 자, 보세요. 지금 얼마 나옵니까? 0.2 정도 나오죠. 2, 4, 쭉쭉 올라가네요. 4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간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6 나옵니다. 그죠? 6.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정상적인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요. 요건 8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좋습니다. 요거는 보통 뭐냐면 한2 정도의 간격으로 각 상간에, 그건 컴프레서에 따라 틀립니다. 말해서 2, 4, 6이든지,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6, 8이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 정상입니다. 각각의 상을 찍었을 때. 그 다음에 디지털은 어떠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인버터는 어떠냐 하면, 인버터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인버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인버터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1이면 1, 1.5면 1.5. 2면 2. 똑같이 나오면 그건 정상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이, 그죠? 그 다음에 4, 그죠? 그 다음 요거랑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2, 4면은 요거는 6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쪽 부분이 코일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보다는 아까 보셨잖아요. 요 아날로그 테스트기로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거 붙어버렸잖아요. 그죠? 붙어버려. 이거는 보세요. 요거는 딱 이렇게 일정하게 딱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자, 일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죠? 요 정도. 일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게 딱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아니, 붙어버려.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죠? 이거를 해봐. 그러면? 완전히 그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요거하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거하고, 요거. 자, 요거는 정상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뭡니까? 거의 절연히, 힘드는 상황으로 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의 절연히 힘든 상황으로 갔다.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집에서 컴프레셔가 그 고장이 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시지만, 소비자분들이 만약 이걸 안다면은, 이런 테스트기 하나 있으면은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우리가 쉽게 내 컴프레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